여러분 안녕하세요. 에리카 에리카입니다. 오늘은 캔덜 제너에 대해 말해보고 싶은데요. 인터뷰에서 캔덜이 본인이 좋아하는 걸크러쉬라든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아이돌 이런 걸 말하면서 I didn't have famous people on my wall. I was obsessed with animals. I still am. Like, I'm a nerd. I'm not like cool like that. I barely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. 그러니까 남들 같이 어렸을 때 본인 방에 좋아하는 연예인 포스터로 방을 장식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 자기는 동물한테밖에 관심이 없었고 본인은 널드였고 절대 잘 나가고 그런 애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건데요. Pick Me Girl의 좋은 예시 중에 하나예요. Pick Me Girl은 뭐냐면 본인은 다른 여자들하고 다르다고 말하고 본인은 엄청 털털하고 화장에도 관심 없고 화장도 잘 못하고 나는 농구 좋아하고 난 남사친들이 더 많고 여자들은 너무 피곤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남자의 환심을 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. 저 인터뷰만 보고 켄달이 그렇다고? 싶으실 것 같아서 몇 개 더 보여드리자면 켄달이 카다시안과 제너 자매들하고 함께한 인터뷰에서 본인이 어렸을 때는 엄청 톰보이, 그러니까 선머슴 같았다고 말하는 것도 있는데 I was like a huge tomboy, like couldn't really care less about fashion. I like all I cared about was my horses and like what sports I was playing. 이거 말고도 카일리랑 킴이 리필러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는 켄달이 그러거든요. 왜 둘이서 리필러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사람들은 다 아름다워 라고 해놓고 본인도 리필러를 맞는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해서 사람들이 켄달 보고 픽미걸이라고 칭하는 건데요.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켄달은 그렇게 심한 픽미걸은 아닌 것 같거든요. 근데 예전에 했던 이상한 발언들 때문에 사람들한테 참 미움을 많이 샀구나 싶더라고요. 어쨌거나 켄달보다 더 심한 픽미걸의 완벽한 예시가 있는데 Females are such haters. I don't think I'm a girl. I don't know what I am. I really don't because I'm not like these bitches. 배드 베이비라고 하는 래퍼인데 이 여자애가 진짜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픽미걸인 것 같아요. 여자들은 맨날 불평, 불만, 비방만 해서 너무 싫고 자기는 그래서 이런 여자가 아니기에 본인이 여자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하고 뒤 인터뷰에서는 여자들은 다른 여자들을 깎아내리는 행동밖에 안 한다 라고 하는데 진짜 완벽한 픽미걸의 예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픽미걸은 본인도 여자지만 여자들의 시기 넘치는 행동이 이해가 안 가고 자기는 일반, 보통 여자들과 다르고 자기는 화장, 패션에 관심 없고 엄청 털털한 성격이고 그래서 자기는 남사친이 더 많고 이런 식으로 남자한테 픽, 그러니까 선택받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을 칭하는 거예요. 이거는 사실 유행어같이 잠깐 반짝하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계속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알려드려봐요.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유익하셨음 구독과 라이크 꼭 부탁드려요. 그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